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아 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 중인 세계 성령중앙협의회 순례단이 개혁주의 종교개혁가 칼빈의 생가에서 칼빈과 한국교회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지 순례단과 함께 500여 년 전으로 순례를 떠나보시죠. 송지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성엽 순례단은 칼빈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주창한 칼빈의 개혁 정신을 재조명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칼빈은 성경적 관점에서 교황의 권위에 반박했고 구약과 신약 대부분을 주석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경학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라틴어 전집 59권 가운데 절반 이상 34권에서 성경 번역하고 주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칼빈 주석 이거를 설교에 많이 참여하고 있자 인용하고 있다. 성경을 중요시했던 칼빈의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체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세계 교회사의 유례 없는 성장을 경험한 한국 교회가 성장주의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성경적 관점으로 시각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세미나를 마친 순례단은 칼빈 생가 기념관과 유년 시절 가톨릭 신앙생활을 했던 노용 노트르담 성당을 둘러봤습니다. 칼빈 생가 기념관에는 칼빈의 역작 기독교 강요 원본과 종교개혁 활동상을 담은 당시의 그림들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두 번째는 공동체, 아는 평등, 모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무게라는 작품 속에는 베드로의 열쇠와 교황, 법전의 모든 무게를 합친 저울이 성경 한 권의 무게보다 가볍게 표현돼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성경은 소중하고 칼빈이 외친 칼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 종교개혁 현장에 와서 우리가 칼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례단은 이어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해 종교개혁 기념비를 마주했습니다. 이 종교개혁비는 1907년 존 칼뱅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가로 100m, 세로 10m의 기념비 안에는 존 칼뱅과 존 녹스를 비롯해 모두 4명의 종교개혁가들의 전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 상부에는 어둠 뒤에 빛이 있으라는 뜻의 라틴어가 새겨져 있어 당시 종교개혁가들의 비장함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순례단은 개신교도 핍박을 피해 스위스로 온 위그노를 위해 목회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성 베드로 교회를 둘러본 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로 이동해 칼빈의 개혁 정신이 남아있는 성 마들렌 교회와 니콜라스 교회 등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CBS 뉴스 송조리입니다.